뭐야? 나 보일러도 안 나오는 거 같고. 그래? 야, 오랜만에 와서. 야, 그냥 하룻밤 있을 거니까 대충 잡아 가자. 야, 이런 게다 추억이지. 안 그래? 야, 가자. 그렇게 난방도 되지 않는 별장에 머물게 된세 사람. 좀 춥긴 하지만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. 야야야, 너 군대 갈때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. 누가 보면 넌 제대한 줘야겠다. 야, 내가 이래봐도 이론 하나 빠삭하지. 군대란 어떤 곳이냐? 어떤 곳인데? 이런 얘기가 있어. 어느 날 신병들 때 중대장이 신병들을 불렀어. 중대장이, 야, 여기 피아노 전공한 놈 있냐? 그랬더니 한 신병이, 이병 강정일. 그랬더니 중대장이 뭘 했는지 알아? 야, 잘 됐다. 어? 너 일로 와서 피아노 좀 옮겨라. 야, 재밌다, 재밌다. 아, 재밌다. 야, 근데 아까부터 좀 춥지 않냐? 너 아까 가방에 소주 있던 거 같은데 좀 꺼내봐. 야야야, 야, 술 마시면 더 춥지. 무슨 소리야? 열나서 덥지. 그럼 아, 딱 한 잔만 한식하고 가자. 그렇게 혼자 술을 홀짝홀짝 마신 김장병. 시간이 지나자 세 사람은 더욱 추위를 느꼈고, 술을 마신 김장병은 결국 저체온증에 걸리게 됐는데. 야, 정병아. 야, 야, 너 왜 그래? 너 어떡하지? 장기 상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? 야, 너 빨리 마을 내려가서 구조요청 좀 해봐. 내가 남아서 얘 좀 어떻게 해볼게. 어? 빨리. 야, 정병아, 너 어떻게 된 거야? 어? 급한 대로 가스보내 불을 켜보지만. 겨드랑이에 팔 넣고 손 넣고 움크리고 있어. 어? 그리고 현빈은 장병이의 체온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뭔가를 찾아보는데, 별장에는 이불 하나 없는 상황. 세 사람의 배낭을 털어보니 여벌엔 니트 옷과 솜, 폭죽, 양말, 장갑, 호일, 줄넘기가 나왔는데요. 자, 여기서 두 가지 물건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 처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현빈은 다음에 소리가 통증 무엇으로 어떤 처치를 해야 장병이의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배낭 안에 있는 소지품을 이용해서 저체온증을 막아야 합니다. 두 가지를 골라서. 장병이도 나와 있네요. 예. 네. 여기 있죠, 지금? 네. 일단 게스트분들이 먼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? 저희는 좀 알고 있잖아요. 저희는 뭐 정답을 알고 있어요. 아, 알고 계세요? 아, 알고 계세요? 그럼요, 예. 저희는요,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을 오래 해가지고요, 지금 내년에 박사 이렇게 도전할 거예요. 네. 박사님도 계시네요. 네. 그래요, 그러면은. 이 호일이. 네, 네, 호일하고. 괜히 이게 또 있는 게 아니고 특이하거든요. 네. 이거는 뭔가 하나 들어갈 것 같고, 그리고 줄넘기. 어, 줄넘기. 예, 줄넘기를 이용해서. 예. 네. 살이 나와 있는 부분에 이제 호일을 다 이제 감싸줘요. 삼겹살집 같기도 하고, 예. 이렇게 한번 싸줘요. 어, 저렇게 하면 저체온증보다도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. 아,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.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면 보이잖아요. 이제 보이세요? 보입니다. 그럼 떴어요. 이 상태에서 같이 줄넘기를 해주면, 네, 이분이 이제 확 이제 열이 올라와서 피가 돌고 혈액순환이 쫙 되는 거죠. 아, 확실하게 정답이죠. 이게 정말 정답이면 정말 말도 안 되죠. 네, 말도 안 되죠. 새 첫 짝대기입니다. 네. 저는 발목 양말과 호일을 가지고 도전해 보겠습니다. 얼굴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. 네. 목을 일단 감싸야 될 것 같아요. 목을. 예, 목을. 그래, 잘 좀 해주세요. 오빠, 많이 춥지?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요. 그래서 심장에서 가장 먼 발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. 네. 네, 발을. 어머머! 발을. 어머머! 계단 끝에 지금 머리가. 예. 괜찮아? 아니, 심장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. 여러분들 뭐 사극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영화 드라마나 이런 걸 보시면 일단 괴롭고 고통스럽고 할 때 솜으로 입을 물립니다. 아, 범죄 현장이네, 진짜. 괴롭기 때문에. 말 못 끼요. 괴롭기 때문에 솜으로 이를 꽉 악물고 참아야 됩니다. 구조된.